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은 3년간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 위에 등극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승리의 출정식 정도로 여기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로써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그의 기대가 허물어지자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바람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단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추앙받는 왕으로만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바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정으로 자기 자아를 찾는 길임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자기 욕망을 버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십니다. 주님 주의 노신이
교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광선을 비추어 정의와 공의를 넘치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